자, 이번에는 이미자 선생님의 명곡 중에 하나, 아씨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멜로디를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어떻게 불러야 될지 한번 작전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말타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자,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불러보니까 이 노래는 이미자 선생님 노래 중에서 이미자 선생님 노래 중에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죠? 네, 기교 위주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은 감정 위주의 노래가 있고, 네, 또 리듬 위주의 노래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노래는 우선은 쫙 불러보니까 기교 위주야, 리듬 위주야, 아니면은 감정 위주야. 아,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이미자 선생님 노래 중에서 감정 노래로 이렇게 감정 위주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 조성이 보니까 장조일까요, 단조일까요? 응? 장조? 단조, 단조. 왜 단조인가요? 마지막에 끝나는 개 이름이 도가 아니라 라로 끝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라로 끝나는 조성은 단조, 마이너고, 도로 끝나게 되면은 장조,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단조일 때는 대체로 감정이 무겁다, 가볍다. 그리고 사랑스럽다, 슬프다. 그렇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그죠? 이 노래도 보면은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를 타고 말타님을 따라서 내가 시집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죠? 네. 나는 시집을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네, 이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시집 가봤으니까 알죠? 돌아보니까 여기든가 저기든가 그때 복사꽃이 곱게 곱게 피어가지고 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코왔던 새색시에서 한 세상을 다 살고 이제 되돌아 그 가는 길, 그죠? 네, 그 되돌아가는 길이 지금 진정으로 되돌아가는 길인지 아니면은 인생의 이제 말하자면 종착역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길인지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저 문은 저 하늘에 네. 드리워진 노을이 오늘따라 슬기만 하구나 하는 이런 뜻입니다. 참 생각해보니까 그 인생을 이제 한 평생을 살고, 네, 자기의 걸어왔던 옛날 그, 과거를 이렇게, 뭐, 회상하는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회상하는 느낌인데, 옛날에 이 눈앞에 이렇게 어떤 막 주마등 같이 그 아름다웠던 색시, 꽃 같은 색시 시절의 그 장면들이 눈앞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은 소리가 옛날의 이 이 벌써? 예, 이거는 너무 늙어가지고 곧 입관 직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네. 그렇죠. 아무리 그렇지만은 네. 감정이 한번 누그러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야지. 옛 이거 풀려보내면 옛날의 자, 그러면 중심이 낮아야 한다, 높아야 한다. 발성의 중심부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조, 일반적인 단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죠. 그 옛날 오색댕기 바람에 나부길 때 이게 중심이 낮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떼놓고 그 옛날 오색 땡기 메롱
네, 이러면 이게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또 안 맞죠, 오히려. 네, 그래서 그 옛날 오색 땡기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무거운 것이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아시는 또 무거우면 또 오히려 안 되는 그러니까 단조이면서도 인우 상부성을 써야 된다는 희한한 노래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비강을 열어줍니다. 시작. 옛날의 길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면 꽃가마 타기 전에 잠깐 해결할 길이 있어. 그냥 꽃가마만 보면 안달이야죠 그냥. 응? 자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은 이렇게 싹싹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지근하게 또 타왔어. 아이고 먹기 좋네요. 그대에게 신의 축복 가득 있어라. 아, 참 부처님의 축복이 가득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대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가득 있어라. 아미타불.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축원을 해드리면은 자꾸 축원하면은 진짜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도 전에 제가 얘기했죠. 욕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에라이 망할 놈아 자식아 뭐 아주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하지 말고 에라이 이 빌딩절 놈아 네, 그렇게 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에라이 대통령이나 해먹을 놈아 이렇게 욕을 해야지. 그렇죠? 그 뭐 빌어먹을 그러니까 빌어먹으라 그러는데 자꾸 그거 안 빌어먹고 말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자녀들한테 욕 하나를 하더라도 참 좀 이렇게 부모로서 사랑스러운 사랑에 깃든 그런 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부하질이 나면 뭐 사랑이고 나발이고 생각이 나나마는 그죠? 그래도 우리는 품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 해놓고 이제 감정이 굉장히 처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감정 처연한 것은 어디서 와야 될까? 내 가슴에서 와야 돼. 가슴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최면을 겁니다. 나는 슬프다. 따라하세요 지금. 나는 슬프다. 너무나 슬프다. 와 이래 슬프노. 진짜 죽인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기다가 가슴을 붙입니다. 옛날에 이 길은 폭포 바이브레이션 착연한 느낌을 가지고 이 길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폭포 바이브레이션을 붙이면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끄듬이 떨어지면은 한마디로 꽝. 이 길은 중심을 여기다가 빨래 집게로 꽉 묶어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길지? 박자가 기면은 뭘 붙여야 된다? 빨래질을 붙여야 된다고? 박자가 긴데? 긴 박자에는? 그렇지, 그렇지.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을 붙여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4분음표로 두 박자 이상 되는 그런 길이에는 반드시 바이브레이션을 붙여라.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마타고 찰랑찰랑찰랑 오케이? 네 여기까지 갑니다. 자 옛날에 시작. 옛날에 이기는 찬찬찬 꽃
그렇죠. 네. 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끄듬 처리를 하는데 날리질 않는다는 것. 이제는 딱 숙련이 돼 있습니다. 망하다고 옛날에 이렇게 날려버렸거든. 망하다고 이랬거나 마타고 이랬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끝까지 붙여서 망하다고 요거를 잡고 있다는 거. 요거 기술이 아무나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네. 제가 끄듬을 날리는 선수는 돈 빌려줘라 그랬나요? 말하라 그랬나요? 아, 절대 예, 끄듬을 날린다. 마타고 이 날아가는 선수는 내일 모레 해결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끄듬을 지켜라. 망하다고 이 끄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배힘이 살아있네.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끄듬이 지켜지는 것이지 배힘이 빠졌다는 것은 곧 끄듬이 날아간다는 거고 끄듬이 날아갔다는 것은 배힘이 빠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배힘이 빠지는 것은 곧 상태가 안 좋다. 상토가 상태가 상토인지 상태인지 뭐 안 좋다. 네 그런 것은 네 곧 수명이 단축된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천수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네 반드시 배힘을 끝까지 붙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말탄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말탄님 한음절 따라서 한음절 시집 가까지를 한음절 던 길 왜 여기를 시집 가까지를 한음절 주고 던 길만 나누느냐 하면은 깡총박자를 하나 주려고 그럽니다. 시집 가 던 길 깡총박자를 주는 거하고 시집 가던 길 그냥 이렇게 가는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아마 이미자 선생님은 그냥 시집 가던 길 이렇게 깨끗하게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를 조금 징검다리 하늘을 이렇게 건너뛰는 듯한 느낌 시집 가던 길 이렇게 깡총하고 한번 뛰는 이런 느낌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탄님 이러면은 이 말탄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말을 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 시집 갈 때 그때 신랑이 타고 있던 말인가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이 사연만 봐가지고는 신랑께서 옆에 계시는 건지 아니면 먼저 하직하고 가셨는지 이거 지금 우리가 네, 사건을 도저히 우리가 수사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옛날 추억을 반추하는 장면이니까 말탄님 이거는 지금 현재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끼랴 딱딱딱딱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신랑이고 말탄님 말탄님 이거는 옛날 말을 타고 갔던 그 신랑이고 구랑이고 오케이? 네 같은 의미지만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말탄님 따라서 이게 아니라 말탄님 따라서 그죠? 이게 확실히 현재와 그리고 과거의 시제가 다르죠. 그죠? 자 그럼 뭘 어떻게 했냐면은 말타가 뭐냐면 티어선 초선 글자가 무슨 음에 해당되나요? 맞나요? 지종 그지? 어 여기 타가 말탄 오케이? 말탄님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티어선 뭐냐면 치조음이니까 혀 끝을 어디다 붙인다? 윗잇몸 안쪽에 붙여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떼면서 하되 이거는 육성으로 할 때면 말탄 이렇게 강하게 되지만은 육성이 아니라 두성으로 올려버리면서 그러면 발음은 강해지고 소리는
부드러워지고 말하자면 어울릴 수 없는 양면이 생기는 겁니다. 말탄 바람은 강한데 소리는 부드럽. 말탄님 말탄님 그렇죠? 네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말을 타는 것을 금방 바로 올라서 타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시간차로 두고 탑니다. 말탄님이 아니라 말탄님 고개를 한두 번 흔들어 놓고 그 뒤에다가 시차를 붙여라. 말탄님 맛이 다르죠? 그거 참 희한하단 말이야. 응?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찌 이런 맛이 날까? 그죠? 네 그래서 말탄님 따라서 이것도 따라서 가는 건데 그냥 말탄님 따라서 하면 요거는 네 여자가 아주 주때 없이 그냥 남자한테 그냥 쫄랑쫄랑쫄랑쫄랑 그냥 따라가 버리는 아주 자존심 없는 그런 여자고 여자는 어디서 매력이 나오느냐 예 값을 높게 부르는 데서 매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성들은 자꾸 주가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예, 자꾸 튕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시킨다 지금. 그래서 좋은 거 시킨다, 좋은 거 시켜. 이지향 선생, 네. 야 앞으로 튕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순진해가지고 내 말 다 믿는다. 자, 저희가 아직 미혼이라서, 자, 말탄님 따라서 요것도 한 박자를 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말탄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그러면 던자의 복부발이 또 걸립니다. 시집 가던 길 던길 던길 시집 가던 길 이게 이제 의미가 말탄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이거하고 말탄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수준이 보면은 예 중학생하고 그냥 대학생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노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 신기하죠? 여기 시작. 저기든가.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어디를? 여기든가 이렇게. 지금 이 주인공이 지금 세상 다 살고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그렇게 팔팔하게 뛰어다닐 힘이 어디 있어? 어? 뭐 젊은 섹시가 돼야 뭐 당기든지 뭘 소리를 내지? 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뭐냐면은 강약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보세요. 여기, 저기 이게 뭐냐면은 공간적인 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해석할 때 항상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가깝게 쳐야 되기 때문에 강박자로 쳐야 되느냐, 약박자로 쳐야 되느냐. 가까우면은 강이죠. 그래서 원근감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은 가까운 것은 강. 그 다음에 먼 것은 약. 그렇죠? 네. 가까운 것은 밝아야 된다, 어두워야 한다. 먼 것은 어두워야 한다. 가까운 것은 강해야 한다, 약해야 한다. 먼 것은 약해야 한다. 그래서 강약, 명암, 원근 이와 같은 천지시방의 네, 열 가지 방향의 노래가 되어주인다. 그래서 여기든가 저기든가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지금 내 주소가 엉뚱한 데서 지금 놀고 있잖아. 자, 여기든가 시작. 여기든가 저기든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든가 네 글자를 스르륵 묶어서 여기든가 하는 거 하고 여기든가 하는 거고요. 또 의미는 왜 이렇게 나눌까? 이거는 대조효과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려운 거 아니고 여기든가 가는 왜 그럼 크게 살아나왔을까요? 가는 왜 든가 부드럽게 안 하고 든 요거는 부드럽게 안 하고 든가 왜 살아나? 적이 약하게 해야 되니까. 아, 바로 뒤에 저기가 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약하게 되면 뒤가 죽어버리니까. 이, 보세요. 여기든가 저기든가 벌써 맥이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든가 저기든가 그렇죠?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자꾸 드리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아, 맞네. 아닌 게 아니라 해석을 저렇게 해야만 그래야 뒤가 살아나겠구나 하는 것을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죠? 네.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저한테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께서 벌써 감으로 딱 느끼게 돼요. 아, 옆에 요섭 훈장이 내 옆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벌써 딱 벌써 추측을 해가지고 답을 내버립니다. 이제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도사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 바로 하산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곁에 오래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아셨죠? 네. 싫어요. 같이 가요? 그럼 나도 하산해라 이 말이야? 그럼 산은 누가 지켜? 지켜? 같이 지키자고. 아, 산을 같이 지키자고? 아휴, 세상에. 기특도 하지, 세상에. 감동을 해서 또 물을 안 먹을 수가 없구만.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을 갔는데요. 내가 우리 친구들 노래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 잘하는 걸로 봤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다 내려뜨리고 멋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부르더라. 무정 노래래. 그 노래 때문에 무정을 그걸 불렀더니 얘네들이 기도가 또 어디서 이렇게 잘 배웠나고 작곡가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요? 아니 이호섭이가 누군지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친구를 사귀고 그러세요? 그래요. 아, 그분 그때서 이제 내가 막 설명하니까 그때 알아듣더라고. 찾아갖고 네. 저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칭찬받고 무정을 불러서 인기를 얻은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좋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세요. 아,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TV를 즐겨 보시지 않는 분들은 네, 제 얼굴을 모르는 분도 또 계셔요. 네, 그런데 대체로 아주 젊은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면은 제 얼굴들을 다 알죠. 네, 근데 외국에서 급급 귀국한 오늘 아침에 귀국한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 더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정말 시카고에 있는 선배가요. 네. 오, 시카고에서 제 강의를 많이 보고 있다고.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참나. 그래요. 하긴 요즘은 이제 이 강좌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이 요즘은 이제 심심풀이 삼아서 이 강좌 참 많이 봅니다. 그죠? 외국에서도 많이 봅니다. 네. 외국에도. 전에 이제 브라질 갔더니 브라질에서도 이거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든가 저기든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세의 상 다하여. 네, 여기까지 갑니다. 자, 복사꽃까지가 한음절, 그 다음에 곱게까지가 한음절. 네, 자, 여기는 이제 이 노래의 가장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리는 좀 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복사꽃 곱게 좋겠지? 네, 여기 왜 곱게를 이렇게 했는지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사가 곱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복사꽃 팔랑팔랑 하면 어떻게 될까? 복사꽃 팔랑팔랑. 네, 그거는 팔랑거리는 느낌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복사꽃이 또 이제 어떻게 떨어질까? 뚝뚝. 복사꽃 뚝뚝 떨어지던 날. 네, 뚝뚝은 이렇게 슬프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뚝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뭡니까, 허무하게 그냥 툭툭 떨어지는 연속성이 없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복사꽃 뚝뚝 떨어지던 날 이래야 되고, 팔랑팔랑은 흩날리게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죠? 복사꽃 팔랑팔랑 흩어져 뭐 흩날리던 길. 요거는 좀 예뻐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느낌대로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세의 상 다하여. 자, 아, 뭐지? 활강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자에는 뭘 하나 주냐면은, 네, 다하여 이거하고 다하여. 네, 뒤집는 목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한 세상을 다 했다는 거 지금, 네, 살판 났다는 뜻이야, 아니면은 이제는 쓸쓸하게 저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하자면 황혼역에 서 있는 그런, 네,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세의 상 다하여. 자, 뒤집는 목 구사. 다 다 옳지, 옳지. 이거 연습을 많이 합니다. 집에 가서 목에 힘 들어가야 한다, 빼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음정이 위로 올라간다 생각한다, 아래로 내려간다 생각한다. 예. 오케이. 오케이. 이 연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식구들 있을 때 이거 연습하다가 여러분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게 오해를 받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요섭이한테 노래 공부하러 간다더니 영 사람 버려왔다. 저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안 됩니다. 선생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특히 신랑이 있거나, 네, 시부모님이 계실 때는 아우 안 됩니다. 어떤 뭐로 보든 간에, 네, 그거는 정말, 네, 본인과 선생인 제가 공동으로 욕을 먹을 일입니다. 그렇죠? 한세의 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자, 돌아가는 길 이제 여러분들께서 연출을 해보십시오. 돌아가는 길이라서,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하는 반가운 마음에 돌아가는 길이라면 좋겠는데, 네,
이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하자면 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색시가 지금 한 평생을 다 살아가지고 만약에 친정으로 돌아간다 해도 옛날에 시집 올 때 있었던 분들이 다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 세상 떠나고 없죠? 지금 자기가 지금 인생을 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 테고, 그죠? 네.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황혼역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인생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르는 장면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 이건 아직도 네, 시집을 한 번 더 갈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고, 네, 돌아가는 길, 이거는 이제 내가 갈 곳은 그렇지 태어난 곳에서 네, 그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 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네, 저 무는 하늘가에, 요거는 그냥 네, 담담한 마음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고요. 노을이, 노자 앞에 뭐가 붙었어? 노, 예령음이 붙었습니다. 그쵸? 네. 왜냐면은 노자가 갑자기 탁 튀어버리면은 여기서는 잘 나가다가 분위기가 쨍그랑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저 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네,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해버리죠. 그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이라고 하는 예령음을 붙여서 노을이 설까지 하나면 잡아주는데, 설에서 보세요. 노을이 설 마치 흐느끼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시작. 노을이 설. 그런데 설자를 슬 빼면 이게 효과가 안 나와요. 이 인후 상부성이 나와야 설, 그래야 더 처연한 느낌이 와. 설, 이건 아니고 노을이 설구나. 그죠? 오케이. 네. 자, 이 참 노래 이거 잘 불러놓으면 정말 고급스럽고 멋있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